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제발 그렇다고 해! 친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야, 도시! 이 임포스터면 그냥 막 죽이라며! 둘을 설명한 거잖아요! 지금 죽을 안 하면 나한테 해야! 아, 포괄쌤이면 남편이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어, 빨리 어머! 야, 잠깐! 내가 어떻게! 아이, 형, 지금 없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후 2시 30분이야. 왜요? 오후 2시 30분 얌생이 학생 사망하셨습니다. 에? 어머세! 안 돼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학교 음악으로는 방법이 없네요. 아! 안 된단 말이에요! 얌생이 이대로 죽으면 저 감옥 가서 평생 콩밥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콩밥 먹어도 배부른데 밥까지 어떻게 먹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여기가 어디지? 나 분명 어머머스 미션 깨고 있었는데? 네이트! 누구세요? 나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저승보이. 저승보이요? 그래. 그럼 지금 여기가 저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너는 방금 죽은 불쌍한 영혼이지. 제가 죽었다고요? 제가 왜 죽었는데요? 너무 놀라지 말거라. 방미션 뭐 해야 되지? 멸치 임포스터 네이스! 아, 네이스는 무슨 네이스예요? 아니, 열정은 진짜로 날 죽으면 어떡해? 아우, 진짜 열받아. 진정 와봐라.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아, 그만 때려! 아, 여기 아파 죽겠어, 진짜! 어, 왜 똑같은 잘못 때려! 아무튼, 지금부터 너를 심판하도록 하겠다. 무슨 심판이요? 너를 천국으로 보냈지, 지옥으로 보냈지! 보건쌤, 그럼 양세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살리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남자들한테 사랑의 키스를 받아서 그렇지. 그럼 얌생이도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야? 정답! 얌생이 오빠, 나의 사랑의 키스로 살려드릴게요. 네, 야! 얌생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나야. 사랑의 키스 내가 할게. 아니, 심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나마나 저는 천국 가겠죠.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어? 한번 봐봐. 아오, 뜻이 다시라고 다시 멍청아. 두더지 멍청하다고 놀리고. 실론 이 자식은. 아이고, 실론 무시하고. 아이고, 너는 확정이다, 확정. 지옥계 확정, 네이트! 지옥 갈 생각하니까 후회되는 게 많네요. 후회? 두더지를 멍청하다고 놀린 건 후회되느냐? 아니요, nope. 걘 진짜 멍청하잖아요. 아니, 그럼 실눈을 무시한 게 후회되느냐? 아니요, nope. 걘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아니, 그럼 대체 무엇이 후회되느냐? 데이지한테 좋아한다고 말 못한 거요. 걔 너무 후회돼요. 데이지, 진짜 내가 미안하고 엄청 사랑해. 얌생아, 꼭 나의 사랑의 키스를 받고 일어나야 돼. 지옥 가기 싫어! 야, 내가 살아났다! 뭐 어떻게 된 거지? 미친 사람!
다시. 우와! 우와! 그럼 또 뭐 한 거야? 나 죽었다 살아나보니 이제 알겠어. 우리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야. 우리 지금껏 참았던 사랑 원없이 다 하자. 아 개인이 커요워. 아하 우리 거지가 더 커요워. 야야야야야야야 커요워가 아니라 귀여워이지 멍청한 것들아. 멜치형 커요 몰라요? 뭔데 그게? 아, 귀여워를 이렇게 쓰면은 커요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 뭐? 아 귀여워를 이렇게 쓰면은 커요처럼 보이잖아요. 야야야야 아유 나 진짜 너네는 나 줄임말도 못 알아서 이제는 글씨 가지고 장난질까지 치냐? 아유 이제 지겹다 지겨워. 아유 아니 저기 올드한 거예요. 골다기만 내가 뭐가 올드야 임마. 아유 진짜 뭐야 저건 또. 네 뭐야 얘들 사귄다더니 왜 싸워? 얘가 왜 싸워? 야 이 바보야 우리 사랑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사랑 싸움? 그래 데이지가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나는 얀세이의 볼살이 너무 귀여워서 맴매해주고 싶어. 네. 뭐지 이상해. 데이지 빨리 내 발로 다시 올라와. 데이지 넌 이제 땅에 발 붙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 평생 안아줄 거니까. 어이야. 신나라가 횟나라를 전발하기 위해 오늘한테 기를 빌려. 야야 지금 작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럼 얘네는요? 니들은 또 뭐 하냐? 책상 굴려. 너 맞은 거 싶은데 어떡해요? 뭔 소리야? 책상 굴려. 니들 볼따구 안 되냐?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만났는데요. 매일 이렇게 붙어있을 거예요. 아 진짜 학교 잘 돌아간다. 대신 성적 떨어지면 각오해 되지. 자, 이 가도별객의 뜻을 아는 사람. 아! 이제 알았어! 예, 내가 드디어 알았어! 예! 그렇지! 가도별객의 뜻을 알았어? 그러니까! 임포스터가 마음 편하는 거잖아요, 맞죠? 야, 내가 드디어 이해했어, 내가! 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크루즈원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멸치. 아, 형 크루즈원이 아니라 크루원이에요. 크루원. 야 빨리 옷부터 갈아입고 와. 30층에 기다리면 크루즈원이. 아 니들 떨어져라 떨어져 니들. 아우 떨어졌냐. 뭐야 봉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사랑의 키스 받을 수 있을까봐.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어? 야! 왜 울어? 어떤 자식이 내주냐 싹! 아 발가락쌤이 지각했다고 맨날했죠. 달라서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뭐야? 혼날만 했네. 아 배고파. 매점 가서 빵이나 사 먹어야겠다. 뭐야 위로도 안 해주고. 괜찮아? 아 또 뭐야? 나 요즘 슬럼프인가? 펜시주의 제인 해빈 아인 나윤 모모랜드. 얌생이 무슨 일이야? 저 지금부터 딱 한 번 말할 거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무슨 말 하려 그래? 제 마누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마누라? 제 마누라 힘들게 하면 이게 발가락 쌤일지라도 저 절대 안 참습니다. 왜 돌았나? 더자. 어? 오늘 너무 춥다, 그치? 아, 추워. 개인아, 그러면은 내 목도리 해. 더자, 띵비방. 야, 오늘 너무 춥다, 그치? 그래? 야,
이렇게 다 벗어주면 좀 춥지 않아? 괜찮아? 아, 뭐가 추워? 나 엄청 더워 지금. 닭살도 났는데. 야 땅쥐야! 나 오늘 호빵 10개 먹었어! 아씨 나 아직 8개밖에 못 먹었는데 내가 더 많이 먹어갖고 먹는 게 추월해야겠다. 추월? 그래 추월! 월? 월요일에 원래 먹고 화요일에 화가 나서 먹고 수요일에 수줍게 먹고 목요일에 고구마까지 먹고 금요일에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에 과일까지 먹고 일요일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아이 참 맛있다. 와! 야 니네 뭐해? 오! 호빵 볼 거예요. 집에서 먹어. 야 우리도 요일송 계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월요일엔 원래 뽀뽀, 화요일엔 화가 나서 뽀뽀, 수요일엔 수줍게 뽀뽀, 목요일엔 웃음 걸고 뽀뽀, 금요일엔 금방 뽀뽀, 토요일엔 부활때까지 뽀뽀, 일요일엔 일어나자마자 뽀뽀. 아이 참 달콤해. 사랑해. 우리 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왜 그래? 양 괜찮아? 돼지 난 괜찮아. 괜찮. 양 우리 영원히